제가 소개를 잘 못했는데요. 그 오늘 찬양을 인도해 주신 분 목사님은 저희 지구촌 교회 예배를 전체를 다 총괄하시는 예배 총괄 목사님이세요. 차진일 목사님이라고 그 오늘 특별히 우리 예배 찬양 인도를 위해서 와주셨는데 언제 찾아지셨지? 뵈시면 우리 지구촌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좋았다고 말씀 좀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고, 네. 이 시간에는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오늘 믿음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길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짧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은 당연히 짧게라고 대답할 거라고 예측했어요. 사실 길게 하기가 더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왜냐면 오늘은 금요일 저녁이기 때문에 아빠들은 지금 거의 그 지금 눈 뜨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하게 지금 거의 그 참고 계시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애들은 지금 이거 여기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옆에 있방 아이들하고 어떻게 이 밤을 즐겁게 보낼 거냐 이런 데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작년에 계속 깜짝 놀랐잖아요. 새벽에 아이들이 그 복도에서 그 좀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철로역정 이쪽에 그 겨울에는 못 가게끔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테마파크 안에서 돌아다녔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 홈스쿨 멤버들은 상상 이상이구나. 항상 그 이상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작년에 이 자리에 동일하게 여기서 있는데 그때 앉았던 인원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이 앉아 있는 것을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겠죠?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오늘 잘 오셨냐고 이렇게 믿음의 동지가 되어서 고맙다고 이렇게 한번 믿음의 동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우리 지금 이제 8살, 7살, 요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요 친구들이 잘 들으면, 그 이제 잘 들으면 설교를 짧게 하고요. 애들이 막, 아, 엄마, 와, 자, 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와, 그러면은 설교를 지난번처럼 2시간 정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아마 국토순례 갔던 친구들은 기억날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길게 할수 있는지, 그쵸? 지금 갑자기 긴장하는 친구들 몇명 있는데, 제가 길게 할수 있어요. 하지만, 길게 하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꽂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요. 아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쵸? 제가 뭐, 여기 서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자리예요. 그쵸? 제가 여기 서는 것은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이기도 해요. 왜냐면, 저에게 설교할 기회를 누군가에게 주셨을 때, 그 청중의 그 어떤 분이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일단, 목사님들이 많으세요. 설교하기 제일 어려운 분 누구다? 네, 여기서 막 찬양 인도할 때 제일 은혜스럽게 막 이러고 있는 분들은 거의 집사님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목사님들은 거의 되게 진지하세요. 네, 몇명 빼고. 근데, 그리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좋은 건 뭐냐면, 여기에 수많은 교회가 여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하기도 하고, 너무나 영광스럽기도 한 자리고요. 또 여기에 계신 분들은 연령대가요. 우리 엄마 아빠 연령대에 보면요. 한국에서 대한민국을 제일 이끌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 거예요. 소위 머리가 아직 다 하얘지지는 않았고 지금 연봉이 제일 높고 이런 약간 대한민국에서 이분들 빠지면 안 돌아가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여기 다 앉으셨어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대한민국의 거의 설교단은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렇게 있으면은 아빠가 거의 없고 엄마들 위주인 경향이 많은데 여기 대단히 많은 아버지들이 와 계시다는 것이 그 굉장히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자, 우리 아빠들 한번 얼굴 한번 쳐다봐 주세요.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정말 감사해요. 휴가 내서 여기 오신 거 너무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리다는 거. 10대 밑에도 있고 10대도 있다는 거. 요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거 진짜 큰 축복이죠.
20살 넘은 애들은요, 애들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이 20살 사람이 넘잖아요? 사람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아, 진짜. 믿음이 나보다 좋은데? 바뀌죠. 바뀌는데요, 20살 전에 바뀌어야 돼요. 20살 전에 바뀌면 그 사람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그 누구도 설교를 들으면서 야, 이 이야기는 우리 애가 들어야 되는데 네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아, 이 이야기는 우리 남편이 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이야기는 우리 아내가 좀 들어야 되는데 라고 하지 마시고 오늘 다 내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복된 거예요. 그 사람이 좋은 밭이에요. 그 사람의 밭은 30배, 60배, 100배. 내일 새벽 예배 때 그 부분인데 30배, 60배, 100배가 되실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술이 열려야지 마음이 열리거든요. 한번 아멘 해볼까? 아멘. 필그리마우스가요 조용히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여기가 되게 조용한 곳이에요. 그래서 복도 갈 때도 막 계속 침묵은 뭐 써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 우리가 여기를 다 빌렸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밤새도록 뜨겁게 기도해도 뭐라고 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고마운 거죠? 여기 아이들 목소리가 들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어린이들이 숙박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빌렸기 때문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다는 것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찬양을 부르는데 이렇게 찬양 부르다가 그냥 주님께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니.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교회에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되게 다양하게 보이잖아요. 서울에서, 인천에서, 뭐 그렇죠? 경기도에서 엄청나게 다양한 교회에서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오늘 설교를 굉장히 길게 준비해왔는데요. 지금 딱 줄을 준비가 다 되어 계신 것 같아요. 준비되셨어요? 이 시간은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믿음의 영웅들 같이 얘기할 때 우리가 그들을 알고 그들에 대해서 지금 같이 설교를 듣는다는 건 그 믿음의 영웅들을 어깨 위에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들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 맡기실 수 있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합니다. 온 가족 수련회를 생각하면서 제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네이버 사전에 보니까요, 믿음이라고 쳐보니까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래요. 그렇죠? 뭐 그럴싸하죠. 그리고 한문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믿을 신자가 있는데 믿을 신자는 사람 인자가 있고 말씀 원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는 게 믿어지는 게 신뢰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믿는 사람이냐면 말을 믿는 사람인데 말. 누구의 말을 믿는 사람이죠? 누구의 말?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에게 말씀한다고 생각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목소리가요 더 크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누가 더 크게? 친구들이 더 크게. 자, 자녀들이 더 크게. 여러분 좀 미안한데요, 제가 10대 때는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제가 10대 때는요 어른들 믿음 뺨치는 10대였습니다. 제가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사셨죠? 여기 앉아계신 엄마 아빠 거의 그랬죠? 어른들 믿음을요 정말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기도요? 기도 목소리요? 어른들 못지않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 10대가 부모의 믿음을 지금 추월해야 돼요. 여러분이 10대가 됐는데 여전히 엄마 아빠 그늘에 숨어가지고 좀 아니 굳이 왜 목사님 이렇게 가족들별로 앉으라고 했을까? 난 친구랑 앉아야 조금 이게 오늘 가족별로 앉아야 돼요. 그래야 같이 기도하고 하니까 여러분의 엄마 아빠를 초월하는 믿음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입술을 열어야 된다고 따라해볼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입이 열려야 말씀이 들려요. 그래서 지금 집에 놓고 온 먹을 거 잊어버리시고요. 내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친구들, 교회 사역,
우리 집에 놓고 가스레인지 불 안 끈 거 이런 거 다 놓고 가셔야 돼요. 지금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여기에만 집중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을 믿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1.1핵도 틀리지 않다고 믿으세요? 왜 이렇게 아멘이 작지? 아멘이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은 요거는 조금 틀린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믿어요. 그거 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이 1.1핵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으세요 여러분? 그걸 믿는 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가장 믿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이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불러요. 거기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쫙 나와 있단 말이죠. 박물관도 여러 가지 테마 박물관이 있어요. 이렇게 곤충을, 이렇게 곤충만 모아놓는 곤충 박물관. 여기는 어딜까요? 뭐 모아놨죠? 해골을 모아놨어요. 여기는 가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캄보디아에 가면요. 킬링필드 그 박물관에 가면 이렇게 해골을 관에 이렇게 유리관 같은 넣어서 보관해놨어요. 그때 당시에 지식인들은 다 죽였대요. 공산주의자들이. 안경을 쓰기만 해도 지식인이라 생각해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한 세대가 없어졌어요. 세대가. 그렇게 해골을 모아놓은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여긴 어디죠? 이게 자동차 박물관. 테마별로요. 모아놓은 박물관이 있는데 성경에서 믿음의 영웅들만 모아놓은 박물관 이렇게 어벤져스 모아놓은 것처럼 우리 아들이 이 사진을 아까 보여주니까 굉장히 딱 이러더라고요. 와 멋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이 나와가지고 이런 거 볼 때 와 멋있다. 나도 저렇게 스파이더맨처럼 이렇게 나도 이렇게 해야지. 이런 건 좀 곤란합니다. 진짜 우리 홈스쿨은 곤란한데 믿음의 영웅들을 모아놓은 것처럼 모아놓은 장이 히브리서 11장. 그래서 오늘 저는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저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따라합시다. 믿음은 씨앗이다. 믿음이 씨랑 똑같아요. 여러분 씨만 보면 뭔지 모를 수 있는데요. 심으면 나는 거 보고 아 이건 이 씨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씨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씨가 아예 있잖아요. 믿음이 씨앗이라고 할 때 이것은 내 거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선물이다. 믿음이 선물이에요. 믿으세요? 어떤 사람은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질 않아서 못 믿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오늘 처음 교회 나왔는데 믿어줘요. 저는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정식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여기 중2 많지. 지금 중2가 중3이 제일 엄청 많은데 우리가 지금 중3이 엄청 작년에 엄청 위험한 한 해였어요. 중2가 되게 많았어. 우리가 제일 많은 중2였거든요. 근데 그 무사히 넘어갔어 하여튼. 근데 또 오늘 이번에는 중3이 엄청 많은데 중2도 엄청 많아 우리 지금 여기 지금. 여기 멤버 중에. 아무튼 중2가 중요한 나이인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겨울에 부흥회 때 어른들 부흥회에 참석했는데요.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6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그 전에는 맛있는 거 먹고 그냥 거기 가면 누가 있고 그러니까 재미있어서 다녔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에 정말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믿어져요. 그전에는 머리로 믿었어요. 근데 그날에는 가슴으로 눈물로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날이 있으셨죠? 그게 뭐예요? 그 씨앗을 누가 준 거예요? 그 믿음의 선물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갖게 되는, 소유하게 되는 은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엄마, 아빠가 예수 잘 믿는데 아이가 믿음이 아직 없으면 그것만큼 힘든 것도 없어요. 엄마, 아빠는 여기까지 막 가고 있는데 아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믿음이 안 생기면 요 갭을 메꾸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10대 친구들 오늘 믿음이 생기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럴 타이밍을 준비하시거든요.
그것을 내 것으로 성취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믿음이 씨앗과도 같아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우리 남자친구들만, 남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읽어볼게요. 시작!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네, 남자들을 보고 읽으라면 보통 이렇게 읽죠. 지 마음대로 읽어요. 그래서 여자분들 보고 읽으라면 굉장히 잘 읽습니다. 보세요. 여자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잘 읽잖아요. 하나님이요, 남자, 여자를요, 기가 막히게 다르게 만드셨어요. 정말 예외 없이 더 거의 다 이 법칙이 통해요. 남자들은 정말 자기 마음대로 읽어요. 여자들은 정말 남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훨씬 커요. 버전이 두 번째라서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이게 아이폰이 아무리 좋아도 제일 최근에 나온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 전에 기술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남자들은 먼저 만들어가지고 좀 미안해요. 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한계가 거기까지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열쇠다. 여러분, 열쇠가 있어야 현관문이 열리고요. 지문도 내 지문이어야지 열리고요. 스마트폰도요. 이게 락이 풀리려면 열쇠가 하여튼 패스워드건 뭐건 있어야 돼.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남의 차 열려 안 열려요? 안 열리대. 요즘에 자동차 멋있는 자동차 봤더니 자기 주인이 안 가면 이 문이 안 열리대, 이게. 땡기는 게 아예 안 나오대요. 그래서 와, 되게 잘 만들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 믿음은 열쇠와 같아요. 그 천국에 들어갈 열쇠가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노래 불렀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못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못생겨도 못 가요. 거듭나며 가는 나라 어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 그렇게 했는데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못생겨도 이렇게 옆 사람 이렇게 했었는데 기억 안 나시나 보네.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교회에 다니는 거 진짜 어려워요. 왜냐? 열쇠가 없이 집에 들어가려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아마 여기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은 진짜 답답해 미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만약 믿음이 있으시다면 감사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야, 이 믿음이 있다.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믿음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이 뭐냐? 같이 읽어줄게요.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그러니까 믿음은 실상이래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데 있는 것처럼 보는 거래요. 어려워서 메시지 성경에 나와 있는 보니까 삶의 근원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의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음 때문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꼭 필요한 거예요. 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려면. 그래서 저는 오늘 2019년 봄학기를 이렇게 하나님이 진짜 기가 막히게 이번에 믹스해가지고 진짜 놀라운 가정에 이렇게 구성을 만드셨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놀랐던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떻게 한 해가 다를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예측이 불가능할까 우리 조직은. 저는 이번에 4학기째를 맞이하는데 모일 때마다 느끼는 게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결국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를 그냥 순종하는 수밖에 없구나. 어떤 사람은 천년 동안 할 것처럼 얘기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람과 같이 사라져요. 어떤 분은 아, 이번 학기가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계속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정말 예측하지 못했는데 들어오시는 분이 계셔요. 어떤 분은 꼭 들어오겠다고 얘기했는데 들어오지 않은 분도 계세요. 이야,
하나님이요, 놀라우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여기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선택한 것 같고 내가 뭐 잘나서 이렇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조건을 그냥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세요? 여기 오고 싶어도 못 오고요. 부르지 않으면 여기 못 왔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가슴이 벅차올라 터질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사실은 지구촌교회에서 어린이 사역할 때는 이거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을, 아, 이것보다 죄송하네. 이 분들보다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했어요. 목자만 400명이 있었고요. 어린이가 2,500명이 있었으니까 훨씬 큰 사역을 할 때는 그때는 스케일로 봤을 때는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 홈스쿨은요, 지구촌 교회에서 딱 보잖아요. 그러면 지구촌이 크니까 어디 있지? 저 사역은 도대체 뭘 하는 거지? 이렇게 막 거의 망원경으로 이렇게 막 관찰해서 겨우겨우 봐야지 볼 수 있는 그런 거의 그 저기 독도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에요. 처음에 제가 4학기 전에 여기 올 때는 거의 그 저기 유배당하는 것처럼 갑자기 뭐 아무 차이 못 당하는데 너 가서 저쪽으로 가!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러면 이제 유배당한 것 같은 느낌으로 주여 내가 뭘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여기에 갑자기 이렇게 왔어요. 진짜요. 근데 그리고 저 여기 잘 몰랐어요. 이 조직이 뭔지 몰랐어요. 솔직히 죄송해요. 제가 우리 와이프가 여기 홈스쿨 할 때 그냥 뭐 좋은가 보다 이렇게 저도 이제 동의했지만 저도 홈스쿨 아빠로서 사실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때는 이런 거 온 가족 수련회가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아빠가 와서 볼 일이 없으니까 그냥 잘 내고 있구만. 뭐 잘 못하는 것 같으면 빨리 그만두지 뭐 이렇게 했거든요. 솔직히 죄송한데. 그런 사람이 왔으니까 얼마나 이게 대책이 없어요. 근데요, 제가 4학기 지나고 여기 딱 왔는데 여기에 너무나 놀라운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되게 이상한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진짜 기가 막힌 게 제가 사역을 마치고 교회에서 내려오면은 서점 옆에 항상 이상한 캐리어를 끌고 웬 애들이 막 몰려있고 엄마들은 거의 캐리어를 끌고 다니면서 다크서클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엄마들이 거의 무슨, 그래서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단기 선교팀인가 보다. 해외 단기 선교를 마치고 지금 돌아와서 굉장히 피곤한 사람들인가 보다 진짜.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자주 이 사람들이 화요일마다 나타날까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조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엄마들도 거의 화장을 안 하세요. 우리 엄마들이 얼굴에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화장을 안 해요. 웬만한 자리에서. 여러분 웬만하면 화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우리 홈스쿨 엄마들이요 굉장히 자신감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멘도 나왔어요 지금. 아멘 굉장히. 근데 그때는 제 믿음이 없어가지고 처음에는 엄마들이 굉장히 피곤해 보인다. 어떻게 다크서클 이렇게 내려가는데 저렇게 핏기 없는 얼굴로 저렇게 다니실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4학기 동안에 바뀐 게 뭐냐면 우리 엄마들이 굉장히 미인이셨구나. 진짜 거짓말 아니라 진짜 이런 훌륭한 분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 자, 옆에 있는 엄마들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네, 당신은 훌륭한 엄마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네. 굉장하신 분들이에요. 네. 웬만한 화장 안 하는 조직은 별로 없거든요. 이렇게. 자, 뭐 하다가 예. 여러분 우리 몸에요 보이지 않는데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 마음에 우리 여기 안에 신경이요 보이지 않잖아요. 여기 의사 선생님도 계신데 우리 몸에 신경이 보이지 않는데 다 연결돼가지고요, 이 다 조직이 연결돼서 아프잖아요. 찌르면 보이지 않아도 보일 수 있습니다. 혈액이요 피가 안 보이잖아요. 지금 우리 몸 지금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벌써 이렇게 지친 거니 얘들아? 오늘 설교 길어지겠는데? 자, 혈액이요 보이지 않는데 흘러요, 그쵸? 따라합시다. 보이지 않아도 있다. 공기가요 보이지 않는데 있습니다. 이건 뭐 아멘 안 해도 알겠죠? 보이지 않아도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우주 왕복선을 타고 달나라까지 가보지 않아도 달이 있다는 거 아시죠? 별이 있다는 거 아세요? 안 가봤잖아요. 못 봤잖아요. 근데 있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인데요. 저 지금 이제 일대지도 시작 못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네. 큰일 났네요.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기까지 온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엄마, 아빠는요.
아빠는 진짜 불쌍해졌어요. 홈스쿨을 해가지고. 보통의 한국 아빠들은 열심히 일만 하면 돼. 그죠? 그리고 교회는 그냥 주일 정도 좀 가지고 뭐 이렇게 좀 해주면 거의 다 되거든요. 근데 일단 홈스쿨 아빠들 보니까 일단 자기 삶이 없어요. 왜냐? 열심히 일하는 건 기본이고 일단 휴가 내고 뭐 일찍 들어와서 애들이랑 막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해야 되고 홈스쿨 온 가족 수련회 다 와야 된다고 막 그러고 파더후드 와야 된다고 막 그러고 막 협박 안 그럼 못 한다고 협박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빠들이요 지금 거의 지금 얼굴 한번 보세요 지금 아빠들 얼굴 보시라고요 아빠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지금 네. 다행입니다 아빠들 중에 조시는 분이 없어요 지금 굉장한 능력이에요 지금 뭐 그러면 우리 애들은 뭐 포기 안 했냐 믿음으로 선택해가지고요 우리 애들은요 급식을 포기했습니다 그 애들이 맨날 얘기해 우리 학교 급식은 말이야 이러면서 막 얘기해야 되는 그 급식을 포기했어요 이야 나는 어디 가서 급식 먹어봤다는 얘기도 못하겠구나 또 우리 애들은 뭘 포기했냐면 교복도 포기했습니다 그 교복 입고 한번 이렇게 애들하고 딱 이렇게 딱 사진 찍고 이러면 멋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도 교복 하나 만들까? 홈스쿨도 하여튼 우리 교복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친구도 다 포기했어요. 여기 오겠다고 엄마가 협박해가지고 친구 관계 다 끊고 막 핸드폰 막 뺏고 막 그래가지고 막 거의 죄수 끌려오듯이 온 애들도 있단 말이죠. 우리 애들도 되게 많이 포기했습니다. 우리 애들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굉장히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홈스쿨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이제 홈스쿨에 핵심 가치 같이 나눠볼게요. 첫 번째 가치는요. 따라해볼게요. 창조신앙. 네. 이거 너무나 기본적인 거라서 그냥 쉽게 넘어가도 되긴 하는데 우리는 세상을 누가 만드셨다고 믿어요? 누가 만드셨어요? 혹시 진화론 믿는데 여기 오신 분 계세요? 이게 아메바가 뭐 해서 단세포 다세포 해가지고 원숭이가 이렇게 사람으로 이렇게 돼서 왔다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없죠? 괜히 엉뚱한데 손 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입에 있는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이 세상을요. 그가 만드신 세상이요. 조금도 오차 없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지구 위에 다른 행성에 물도 있고 공기도 있고 뭐 이런 제2의 지구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거기 가서 살 수 있을까요? 거기 최소한 빛의 속도로 몇억 년 가야지 있던데 그 어떻게 가지? 이철희 집사님 사람이 갈 수 있나요 그렇게? 몇억 광년 거슬러 갈 수 있는 건가요? 기술이 발달해도 안 되겠죠? 저는 과학자가 아닌데도 그거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기에만 사람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정확하게 만드셨어요. 아멘이세요? 태양이요. 적절한 거리에 있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달도요. 태양하고 비슷하게 모양 기능하게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 달이 있기 때문에 이거 파도가 치고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갯벌도 생기고.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이 세상이요. 우리나라 보세요. 지금 겨울이잖아요. 이제 한 달만 지나보세요. 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 겨울에는 이렇게 눈도 한 번 안 와요. 제가 올해 올 겨울에 이런 겨울은 없었다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겨울에 아무런 재미도 없는데 눈이라도 좀 와야지 이게 좀 겨울같이 이게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것이 이렇게 했더니 오늘 오는데 갑자기 봐라 봐. 내려주시더라고 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다 돌고 있어요 처음이 있었으니까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끝이 있어요 보세요 어? 빨리 하라고? 알았어 하나님이요 사람을 기가 막히게 만드셨어요 작년에 우리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 우리 홈스쿨
저 보세요. 요 사진하고 여기 앉은 사람하고 우리 훨씬 많은데, 하나님이요, 가정을 기가 막히게 다 디자인하셨어요. 어떤 가정도 똑같지가 않아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 엄마, 아빠를 우리 아이들이 진짜 기가 막히게 반반 혹은 반에 반반 뭐 이런 식으로 엄마 같은데 아빠 같고 아빠 같은데 엄마 같고 이러면서 엄마는 아빠 닮아서 욕하려고 하는데 나 닮은 것도 있고 이래서 이제 욕이 안 나오고 막 이런 이제 놀랍게 기가 막히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서로를요. 그렇죠? 두 명 나와보니까 그렇던데 여러분 혹시 세 명 이상 나와신 분도 그렇던가요? 그렇죠? 네. 세 명, 네 명, 다섯 명 나왔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비슷한데 다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놀랍게 지으셨다. 보세요. 사람을 하나님 기가 막히게 만드셨어요. 저렇게 큰 고래도 바다에 살아야 되는 고래를 수족관에 가둬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이렇게. 근데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막 어부가 막 그물을 해가지고 막 잡아가지고 먹을 때 생선이 만약에 참치 같은 게 말을 할 수 있어가지고 야,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너네 진짜? 우리 엄마는 저기 밑에 나만 잡아가고 어떡하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미안해서 어떻게 잡아먹어요, 그거를. 그쵸? 그리고 만약 양계장에서 이렇게 그 닭들이 계란을 낳잖아요. 그때마다 우리 가져오잖아요. 이렇게 걷어가지고 팔잖아요. 그때마다 닭들이 막 이렇게 머리에다가 띠를 두르고 막. 진짜 인간들 너무한 거 아니냐, 진짜. 내가 100마리, 100개 나왔는데 100개 다 가져가면 어떡하냐. 인권이 이런 거 있지. 이러면서 만약 항의하면 어떡하실래요? 와, 돼지고기 오늘도 돈가스 먹었는데. 돼지들이랑 막 얘네들이 막 동물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막 동물의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막 이렇게 막 항의하고 이래 보세요. 미안해서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드셔가지고 좀 미안하지 않게 이렇게 죽일 수 있게 이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나빠가지고 이렇게 죽는지 모르고 죽게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보세요. 이거 뭐죠? 드셔보셨어요? 하나님이 진짜 기가 막히게 이 맛있는 과일을 디자인하셨다는 거. 그 망고 보시면 안에 그 또 기가 막힌 씨가 들어있잖아요. 가운데, 그렇죠? 이야,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 그리고 이런 카멜레온 같은 거 만드셔가지고 색깔 막 변하고 막 너무 재밌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기가 막히게 있다고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이 이렇게 작아졌죠? 어떻게 하지? 제가 10시까지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가 그럴 순 없어요.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진화론을 믿냐면 하나님 믿기 싫어서 그래요. 하나님으로 설명하면 다 되는데요. 하나님 빼고 설명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없으면 역사는 설명할 수 없다. 근데 무신론자들은 하나님 빼고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야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너무 기본적인 건데 교회에서도 요즘 헷갈려, 막. 헷갈려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면 지은 거지. 아멘하세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면 남자와 여자를 지은 건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남자로 지었지만 네가 남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는 너에게 있으니 남자이지만 여자인 것처럼 해도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다시 설명해 줄게 그래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그래 그런 태도 좋아 열심히 듣겠다는 태도잖아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는 조금 여자랑 더 성향도 맞고 나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도 전혀 어색하지 않으면 요즘 세상은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가서 내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해도 그 권리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남자랑 결혼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남자 여자를 결혼하라고 했는데 남자가 여자랑 결혼하라고 했는데 남자가 남자랑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걔랑 결혼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죠? 그래서 걔에게 유산을 상속하고 싶은 사람도 생기고, 이래. 이 창조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거 빨리 넘어가야지.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예배 중심. 예배는 목숨보다 더 가치 있다. 아,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예배는 목숨만큼 가치 있다가 아니라 목숨보다 가치 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오늘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장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은 아벨이에요. 아벨은 어떻게 살았냐면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실래요? 시작.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아벨 형은 누구죠? 가인.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자, 누구 제사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이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누구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그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좀 헷갈린데? 하나님이 받는 제사가 있고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여기서 아멘이 크게 나와야 돼. 아멘. 내가 그 자리에 있어도, 내가 분명히 예배 시간에 그 자리에 똑같이 있어도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벨은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더 나은 제사는 뭐였냐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대요. 근데 가인은 그냥 농산물을 드렸대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실 때 나의 첫 것, 나에게 구별된 것, 나에게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아니면 그냥 예배를 드리느냐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요, 우리는 이거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뭐냐면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디 가도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남자가 군대 가면 교회 없는 곳이 있거든요. 있죠? 맞죠? GP나 이런 데 가면 교회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예배를 드리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 가도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어야 돼요. 아벨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누가 누구를 죽였어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맞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뭘로요? 돌로 쳐서 죽였어요. 아, 무섭다. 형이 동생을 죽일 수도 있구나. 예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벨은 예배 잘 드려서 죽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는요, 아벨처럼 맞아 죽어도 예배 제대로 드려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약해졌냐면 예배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국교회가 예배를 그냥 드려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계신 교회가 예배에는 성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그 예배만큼은 반드시 성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벨과 같이 예배 중심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저는 홈스쿨 하는데 만약에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 혹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럼 홈스쿨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홈스쿨을 안 해도요, 예배를 잘 드리는 가정들이 있어요.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홈스쿨 했다고 해서 예배가 등한시 된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다 바뀌었어요. 오늘은 10시 예배 나갔다가 다음 주에는 2시 예배 나갔다가 그 다음 주에는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 주여. 그렇게 쉽게 예배 선택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내 자리, 내 헌금, 내 복장, 내 마음, 내 시간 다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마귀가 제일 방해하고 싶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예배 시간 제일 방해하고 싶어요. 지금도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거짓말 하는구나. 분명히 설교 빨리 끝내준다고 했는데 이게 계약 위반 아니냐 지금. 지금 아직 몇 개가 더 남았어요. 아직 이게 두 개밖에 안 했잖아 이제.
빨리 해볼 건데 아무튼 여러분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요 지난주에 설이어서 여러분 다 설 갔다 오셨죠. 원주에 제가 원주가 집이고 시댁이 아니, 본가가 원주인데 시댁이 아니라 시월드가 아니라 예, 본가가 원주인데 갔다 왔다 하면서 이제 청가문 시장에서 배를 하나 사가지고 가려고 갔더니 그 아줌마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아줌마가 이렇게 배를 보여주는데 원래 클수록 비싼 거 아시죠? 클수록 비쌉니다. 맛있고요. 근데 7개짜리가 있고 8개짜리 있고 9개짜리가 있길래 7개짜리 딱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한테 와 이거 진짜 크네요 이거? 그러더니 그 아줌마가 뭐라 그랬냐면 아 이런 거는 그냥 이런 건 사가지 마시고 8개짜리 9개짜리 사가세요. 그래서 왜요? 이건 어떤데요? 그랬더니 아 이렇게 큰 거는 그냥 저기 무당이 굿할 때나 갖다 놓고 쓰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 제 도전 받았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시장에서 물건 파는 아줌마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게 경험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일 거란 말이죠. 무당들은 굿할 때 아 이런 재물을 쓰는구나. 도전 받았어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그냥 드리는데 무당들은 굿할 때 제일 좋게 생긴 큰 배를 갖다 놓고 그리고 이 부정 타면 안 되니까 목욕 재개하고 정성을 다해서 굿하는구나. 이야 굉장히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생각이 어때야 되는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지난주에 저희 목회자들 모였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것은 우선순위 제1순위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차선이 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말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여러분의 1순위가 되지 않으면 차선은 될 수 없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1순위가 예배하는 것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은요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대요.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간다고 야고보서가 얘기했어요.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데 여러분의 예배 생활이 믿음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홈스쿨러가 계신 그 교회에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진짜 예배 잘 들으시네요. 어쩜 이렇게 예배 잘 들어요? 이렇게 인정받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때로는 놓칠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얘기할까요? 가정예배 얘기 좀 할게요. 제가 여기 와서 홈스쿨에 오자마자 시작한 게 뭐냐면 가정예배 순서지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은 어떤 누구를 돕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제가 쓰기 위해서였어요. 왜냐하면 가정예배 순서지를 누가 만들어주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가정들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만들었어요. 그 제가 할 일이 없어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꼭 그걸 쓰지 않더라도 제가 계속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가정예배를 드리시라는 거예요. QT가 가정예배를 대체할 수 없어요. 절대 못해요. 예배는 예배로서의 기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반드시 예배로 성공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마음속에 조금 결단하시길 바라요. 엄마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아빠가 조금 결단하면 난 하겠다. 아빠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좀 하자고 하면 할 것 같은데 왜 하자는 얘기를 안 하지?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요게 스파크가 탁 만나서 그러면 우리는 일주일에 언제 요 시간은 꼭 지킵시다 라고 얘기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아빠가 예배를 인도하셔야 돼요. 아빠가 어저께 예수 믿었어도 오늘 엄마랑 신앙 차이가 이만큼 나도 반드시 아빠가 인도하셔야 돼요. 엄마가 전도사님이고 아빠가 평신도여도 아빠가 인도하세요. 엄마가 목사님이고 남편이 집사님이어도 아빠가 인도하세요. 아멘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요. 물론 때로는 엄마 아빠께는 같이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길이와 상관없이 반드시 아빠가 말씀을 전하시고 반드시 아빠가 사회를 인도하셔야 돼요. 인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가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 드려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이렇게 좋은데 내가 왜 안 했을까? 우리 가정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가치 있는 일이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아, 어떤 가정은 매일 드리는 가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월요일날, 저는 월요일날 쉬니까 월요일날 저녁에 9시에 꼭 드려요. 그치? 여기 증인 여기 있어. 저는 아들한테 지금 거짓말할 수 없어요. 그죠? 9시에 드리는데요. 그 시간에 항상 뭔가 유혹이 항상 생겨요. 야, 오늘 너무 피곤한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오늘 너무 좀 일찍 자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다고요. 예를 들어 홈스쿨 이제 학기 개강하면요. 화요일날 전 설교해야 되고 뭐 CC 강의하고 이런 마음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여러분의 집도 다 그렇잖아요. 월요일 저녁에 엄마들이 갑자기 밤을 새면서 뭔가 준비하잖아요. 그때 월요일날 카톡이 막 수백 개가 쫙 오면서 그렇죠. 엄마가 전투력이 올라가면서 애들이 옆에서 말을 걸면 안 될 것 같으면서 이러잖아요. 그냥 저도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월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 걸 꼭 해요. 자, 옆에 있는 분 얼굴을 딱 쳐다보셔야 돼요. 지금 타이밍에. 자, 손 잡으세요. 옆에 사람 손을 잡으시고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꼭 이야기하세요. 지금 하세요. 지금. 오늘 내 얘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동행신앙. 믿음이 있다는 건 뭐냐면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건 뭐냐면 목적지가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목적지가 같아야 동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성경에 동행했던 사람이 이야기가 나와요. 누구죠? 누구예요?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야. 이 중에 죽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 분. 저 한 명 정도 손 들만 한데 하여튼 죽음이 우리를 피해갈 수 없어요. 맞죠? 예언하건대 100년 이내 우리 거의 다 죽을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이래요. 에녹. 에녹이 성경에 보니까 65살에 아들을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는데 아 낳은 아들이 무드셀라야. 무드셀라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종말을 예표했던 아들이었거든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이거였는데 이 아버지는 죽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65살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몇 년 동안? 이야. 여러분 저를 좀 제가 불편하신가요? 제가 여러분의 집에 하루 정도 간다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애들은 다 좋지 애들은. 엄마는 다 싫단다. 엄마는 만약에 예고 안 하고 가면 아마 기가 막히 난리 나죠. 그래서 항상 저는 얘기해요. 제가 가긴 갈 텐데 거실만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잘 몰랐을 때는 방방마다 다 들어가서 이 방은 애들 방인가요? 엄마 방인가요? 굉장한 민폐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왜냐? 엄마는 지금 어딘가에 숨겨놨는데 그걸 찾으면 큰일 나니까요. 아무튼 제가 아무리 편해도 있잖아요. 여러분의 집에 만약에 하루 간다 그래도 아, 좀 목사님이 오시는 것 때문에 준비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의 집에 방 하나에 1년 동안 제가 좀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굉장히 이제 교회를 옮겨야 되나부터 해서 GHS를 끊어야겠다. 별 생각이 다 있으실 거예요. 당연하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까지는 원치 않아요. 그냥 하나님 제가 주일날 교회 가고 목장 생활하고 또 열심히 봉사할게요. 거기까지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내 시간이에요 하나님. 이 시간은 침범하지 마세요라고 하실 수 있다고요. 그러면 동행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동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360도 봐도 하나님 보실 때 괜찮아야지 동행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루에도 12번씩 넘어지죠. 화내고 짜증내고 여기 와서도 짜증을 많이 냈죠.
이렇게 환경이 좋은데 밥도 내가 심지어 안 했는데 왜 짜증이 왜 났을까요? 그렇죠? 뭐 때문에 나는 짜증이 났을까요? 근데 하나님 내 마음 다 들여다보시고 300년 동안 동행한다고 하면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녹을 죽일 필요도 없이 야 너는 됐다 이제. 넌 내 마음하고 네 마음하고 똑같으니까 그냥 가자. 그래서 그냥 승천시켰어요. 성경에 승천된 또 하나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엘리야. 그러니까 죽지 않고 주님께 간 사람 두 명 있네요. 누구야? 에녹과 엘리야가 있어요. 동행한 축복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에녹이 뭐 한 게 없어. 예를 들어서 에녹은 뭐 농부였다든가 뭐 에녹은 뭐 어부였다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에녹이 한 거라고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한 것. 그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여러분이 뭔가 업적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이세요? 하나님 그거면 끝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에녹이 이렇게 살았대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네, 거기까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누구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시길 축복해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뭐 대통령, 뭐 국회의원, 뭐 과학자, 뭐 변호사, 의사, 사업가 이런 거 되라는 게 아니고요. 엄마 아빠의 간절한 기대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아멘 해야 될 타이밍인데 지금 다시 할게요. 하나님이요 우리 친구들에게 원하는 거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이 무슨 수능 만점을 맞아가지고 서울대 가고 뭐 이런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에 가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겠지. 너희들은 해맑잖아. 엄청 해맑잖아. 세상에서 제일 해맑은 애들이 아마 홈스쿨 친구들일 거예요. 걱정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왜 살아요? 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 살아요 라고 얘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갈 길이 보니까 빨리 가야겠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종말 신앙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피니시 라인이 있다고 믿어요. 마지막이 처음이 있으니까 반드시 끝이 있다고 믿어요. 맞죠? 여기 앉아계신 분 중에 혹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믿지 않은 분은 없으시죠? 예수님이 언제 오셔야 될까요? 언제 오실까요? 성경에 보니까 되게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사람들도요 주님이 곧 오신다 그랬어요. 아 2000년 전에도 주님 곧 오신다 그랬네?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정말 곧 오실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하고 얘기해보면요 이제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정말 별로 없을 정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듣게 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서 지금 끝까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마지막을 볼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신앙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국제순례 갔더니 우리 친구들이, 10대 우리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제발 주님, 제가 결혼하고 오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진짜 결혼하고 한 번이라도 결혼이라도 한번 해보고 내가 진짜 주님 오셔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이랬죠. 야, 목사님이 결혼해보니까 그거 안 해도 상관없다, 그거. 어? 그거 안 해도 상관없다, 이거. 어? 그랬더니 친구들이 그랬죠. 그럼 연애라도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네, 우리 친구들은 그런 데 관심이 많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노아가 바로 이런 삶을 살았는데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성경에 보니까요, 노아가 500살에 자녀 3명을 낳았습니다. 이름 뭐죠? 샘, 함, 야벳이셨어요. 500살에 아이를 낳았다는 것도 좀 이상한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노아 600살 됐을 때 홍수가 나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방주는 몇 년 동안 지었을까요? 모르죠. 누가 120년이라 그랬지? 하여튼 이상한 소문이 많이 퍼져 있는데 120년을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게 많이 있어. 왜냐하면 500살에 아이를 낳았는데 방주를 짓기 시작했을 때 이미 노아의 여덟 식구랑 같이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600살에 홍수가 터졌으니까 100년은 안 지났을 거 분명히. 그리고 야살의 책인가요? 거기에 보면 노아의 방주는 약 4년 만에 다 지어졌다는 얘기도 있어요.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종말을 준비한 유일한 한 사람이었는데 한 가족이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쭉 보면요, 거의 다 가족 단위예요. 가족이 구원받는 거고요. 가족 단위로 하나님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노아의 여덟 식구가 종말을 준비했어요. 그렇죠? 근데 놀라운 것은 노아가 만든 거는 이상한 모양이었죠? 배도 아니었고 잠수함도 아니었고 그냥 파도가 치면 넘어지지 않을 제일 좋은 구조였어요. 더구나 창도 없었고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걸 어디다 지으라고 하셨냐면 무슨 갈릴리 해변에 지으라고 하든가, 그죠? 사에다가 지으라고 하시던가 그랬으면 좋았었는데 산 위에다가, 예,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닌 사람일 것처럼 평가되기 딱 좋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럴걸요? 야,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특히나 이렇게 서울 경기권에 이렇게 우리 또 막 수원, 용인, 막 성남 이런 데는 또 교육열이 막 장난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스카이캐슬이 사실 우리 동네잖아요, 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애들을 어떻게든 그 명문대를 보내야 되는 이런 엄청난 우리 조직인데 여러분 다 그런 데 살잖아요. 근데 GHSA가 도대체 뭐야? 이렇게 하면서 너 왜 학교를 안 보내? 그래도 바보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 딱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대학 안 가도 괜찮아. 그러면은 사람들이 머릿속으로는 겉으로는 진짜 대단하다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진짜 미쳤구나 이 사람이 이제 대책이 없구나.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이렇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약간 많이 다른 거다. 달라야 돼요. 우리 좀 다른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같이 만나보면요, 제가 좀 평가하자면 정말 다 독특해요. 좋게 말해서 독특하고요, 나쁘게 말하면 되게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모였어요. 아, 죄송합니다. 이제 또 좋은 의미에서요. 왜냐하면 이거 하려면요 보통 믿음으로 못해요, 홈스쿨을.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십니다. 대단한 믿음이세요. 네. 대단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근데 그 미친 사람 노아 때문에, 노아의 여덟 식구 때문에요, 인류가요 보존됐잖아요, 그렇죠?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노아의 여덟 식구만 남았네요. 여러분, 많은 땅을 갖고 싶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대답해 주셔서.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 아, 이 세상에 땅이 이렇게 많은데 아니 이렇게 불공평하게 갔다니. 근데 이건 비교했을 때 그렇죠. 노아의 여덟 식구 생각해 보세요. 딱 세상에 나왔는데 여덟 식구 이외에 아무도 없어요. 그럼 다 내 땅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얼만큼 땅 주면 행복하시겠어요? 얼만큼 주시면 이거 좀 내 바운더리에서 하시겠어요? 200만 평? 그래, 믿음이 좋구나. 여러분 다 상대적인 거예요, 이 세상은요. 노아의 여덟 식구에게 다 줬잖아요. 그래서 더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건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원래 마지막을 준비하고 산 사람이 현재에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현재를 충실하게 살려면요, 마지막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홈스쿨을 했다고 하는 건, 우리가 노아처럼 미래의 종말을 바라본다는 건, 야, 이러다 예수님 오시는데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하냐? 그게 아니라 오늘을 정말 열심히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거니까.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앙 좋아져야지, 뭐 나중에 뭐 좋은 열매 맺어야지 그러지 마시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걸어갑시다. 아멘. 저는 목회자잖아요.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지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 나이에 벌써 단임 목회 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단임 목회도 아니고 부교역자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선교회도 아니고 무슨 뭐 구호단체도 아니고 하여튼 이상한 조직에 대해서 담당자가 됐는데 와보니까 아 이것도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 맡기셨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요. 여러분도 어디, 아니 박수를 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어디를 가시든 간에 거기에서 오늘 내가 내일 주님 오신다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순종. 네, 순종. 믿음으로 산다는 건 순종함에 산다는 것이고요. 순종은 믿음의 꽃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믿음으로 안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순종의 끝판왕이 누구냐? 아브라함인데 여기 지도에 보시면 우르라는 곳에 멀쩡하게 잘 살던 아브라함이 진 에드워드의 그 글을 보니까 그건 이제 소설이지만 우상장수 아버지 밑에 같이 있을 때에는 하루에도 몇천 마리씩 소를 잡고 돼지를 잡고 재물을 바치고 엄청난 부와 엄청난 사람들을 거느린 사람이었다는 거죠. 물론 소설이었지만 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다 내려놓고 떠난 거예요. 아버지랑 같이. 데라가 하란에서 죽어요. 그렇죠? 그때부터 믿음의 모험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저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모두 다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거죠. 근데요, 놀라운 것은 홈스쿨 하려고 할 때 하나님 부르셨, 이 부르심이거든요. 홈스쿨이 저는 부르심이라고 생각해요. 아무에게나 초청하지 않으세요. 믿음이 되게 좋은데도 초청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초청하셔서 불렀을 때 아멘 한 사람만 온 거예요. 아 좋은 것 같은데? 진짜 좋은 것 같은데요? 하면서도 안 올 수 있어요. 근데 부르심에 초청에 응하신 여러분들에게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아브라함은 겉으로 보면 되게 이상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좀 바보 같아요. 롯하고 갈등 생겼을 때 자기가 더 손 위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땅을 골라도 되는데 누구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습니까? 롯에게 줬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선택 안 했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사라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사라라고 생각해 보시고 아브라함이 남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눈앞에서 땅, 좋은 땅을 뺏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속 터지죠? 아니, 그게 정답이죠. 속 터지지, 진짜. 이 인간을 믿고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하나님이 순종의 끝판왕으로 삼으셨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 알지도 못하면서 나갔어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그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가는 게 순종이에요. 우리 홈스쿨 하는 친구들이 되게 천재 같은 애들이 많이 있어요. 얘네들이 만약 학교 갔으면 아마 상위권 랭크 됐을 거다. 그런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홈스쿨을 해가지고 뭐 시험을 안 보니까 이게 평가가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수적인지 모르지만 대단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빠가 믿음 좋아가지고 홈스쿨로 불렀더니 얘가 잘 돼야 되는데 맨날 놀기만 해. 분명히 하루 종일 놀아놓고 놀 시간이 없었다고 불평을 하면서 더 놀아야 된대. 좀 철이 들까 들만한데 전혀 들지 않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놀 거냐 너희들은.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 생각에는 믿음으로 불렀으니까 얘가 코피 터져가면서 막 엄마 오늘은 제가 밤새서 한번 공부하려고요.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오늘 수학을 다 띄울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미분 적분이 다 끝난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그런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속 터지는 거예요. 잘 안 보이니까 이게 갈 바가 잘 안 보여. 쟤를 보면서 뭔가 보여야 되는데 예를 들어 현민이 같은 친구는 참 그래도 재능이 있잖아, 그치? 뭔가 종이를 잡으면은 뭔가 만들어내잖아. 대단한 능력이잖아, 진짜. 그래서 다 박수 쳐주잖아. 야, 진짜 대단하다. 너 진짜 어떻게 이걸 어떻게 만드니? 그러면 글쎄, 나는 머릿속에서 이게 되는데 안 되는 사람이 이상한 것 같은 느낌 들게 만드자, 현빈이가. 그렇죠. 저런 애들은 좀 능력이 있어가지고 다행이에요. 근데 몇 명의 친구들 빼고는 다 노는 것만 잘하거든요. 먹는 거랑. 그래서 해맑고 잘 먹고의 우리 특징이에요. 해맑고 잘 먹고 특징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아멘. 아멘. 이런 그 글이 있더라고요. 여자도 살다가 힘들 때면 지갑에 있는 남편 사진을 꺼내봅니다.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나. 이렇게. 이게 남편 사진 보면서 위로받은 일종, 아, 남편이 나, 아, 정말 그때 당시 그거, 뭐 이러면서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인간도 사람 만들었는데 못할 게 뭐 있겠냐. 여기 속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물었다잖아요. 아, 엄마, 아빠는 언제 나왔어요? 이렇게 물어봤다잖아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계시는데 속 터지는 남편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속 터지는 남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의 남편을요 아브라함처럼 생각하세요. 이건 엄마들이 하셔야 되는데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빠가 아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남편을 아브라함처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들이 더 좋아하네. 네. 그러니까 애들 앞에서 남편 깔고 뭉기지 마세요. 절대 안 돼요. 이 권위라는 거 언제 나오냐?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더 뛰어날 수도 있지만 남편을 남편답게 여기는 것에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권위라는 게. 그러니까 사라처럼 아브라함을 존경하는 아내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세 명만 아멘했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월적 신앙. 여러분 상식적인 사람은요 내 상식이 안 맞으면은 그만둡니다. 거래도 하다가 상식이 안 맞으면 그만둬요. 물건도 내가 인터넷에 결제했는데 안 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식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이 믿음의 세계, 홈스쿨의 세계는요 초월적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 필요한 거 그랬어요. 사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라는 90살의 아이를 낳았잖아요. 아세요? 아, 지금 거의 다 갔어요. 이제 좀만 참으세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라는 생물학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생길 수가 없는 몸이었어요. 하지만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HSA 가족 여러분, 지금도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머리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하신다고요. 사라는 애를 낳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 믿음의 아들을 낳게 하셨다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 눈에는 우리 아이가 지금 뭔가 할 수 있는 애로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얘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만드실 거라고요. 그거를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라는 그렇게 했다. 근데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75살에 약속하셨거든요. 야, 너 아들 낳을 거야. 그때가 75살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100살에 아들 주셨거든요. 몇 년 걸렸어요? 25년 걸렸어요. 하나님이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오래 걸렸고요. 그 기도가 오래됐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지만 그 타이밍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홈스쿨러의 믿음이에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 보면요. 평범하게 살아서 정상적인 코스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룬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예외적인 코스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특별 케이스로 다 있으셨어요. 저는 우리의 홈스쿨러들이 그렇게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일로 쓰임받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탈북하신 여자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신데요. 그 여자 성도님이 탈북할 때 압록강인가? 거기 세 번 넘었는데 세 번 다 죽을 뻔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 예. 거기 안 돼, 위험해. 얘 좀 말려주세요. 그 선교사님이, 아니, 전도사님이 북한에서 탈출할 때 목숨을 세 번 넘겼는데 자기는 이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대요. 이미 죽은 목숨이니까. 근데 그가 되게 놀라운 간증을 하셨는데 뭐냐면 보통은 중국으로 팔려간 북한 여자들은요. 중국 남자에게 팔려가서 애 낳고 버림당하고 또 팔려가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중국의 한 남자에게 팔려갔는데 그 남자 남편의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대요. 눈이 안 보이는 남자랑 결혼한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정말 그래도 착했나 봐요. 예수 안 믿었지만. 근데 이분이 예수 만나고 우여곡절 끝에 대한민국에 왔어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그 중국 남자도 한국으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 남편이 눈이 안 보이니까 자기가 자기 눈 하나를 빼서 이 남자에게 주고 싶어서 병원에 갔대요. 그랬더니 의학적으로 이게 맞아야지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갔는데 맞지 않더래요. 그래서 줄 수가 없어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내 남편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낫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걸 믿으니까요. 제 남편 눈 좀 뜨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대요. 6개월 동안. 근데 어느 날부터 남편 눈이 보이기 시작했대요. 지금 저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2000년 전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랑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했는데 안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곱 번째 신앙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부활 신앙. 예수를 믿는데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세요? 부활이 뭔데요? 맞아요. 죽어도 사는 게 부활이에요. 그렇죠? 죽었다가 살아날 걸 우리가 믿어요. 여기서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몸으로 바뀌어서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살아갈 거예요. 한번 그 부활의 증인이 믿음의 영웅장에 나오는데 누구냐면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이를 낳았고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어요.
이삭이 만약 12살이나 하고 합시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죠? 112살 정도 됐겠죠? 100살 더 하면 되니까. 그렇죠? 누가 힘이 더 세요? 이삭이 훨씬 힘 세죠. 100살 차이 나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했던 건 뭐냐면 아내하고 상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라랑 얘기했으면 100% 못 죽였을 거예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 정말 대단한 그때 당시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의 지경에 올라간 게 분명해요. 아내랑 상의하지 않고 다음날 그냥 끌고 나갔어요. 그게 대단한 믿음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살릴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여도 내가 죽여서 번제단에서 태워 죽여도 이 아들을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들을 내줄 수 있는 사랑. 하나님이 근데 이삭을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받으셨지만 죽이진 않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면 나는 너를 위해서 아들을 죽일 수 있어. 나는 너를 위해서 아들을 죽일 수 있고 너에게서 믿음만 받을 거야. 내가 대신 죽일 거야. 그렇죠? 그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죽인 것 같은데, 다 포기한 것 같은데,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 같은데, 홈스쿨을 해봤자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 있더라도 여러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 남들이 다 신사참배를 해도 그는 끝까지 감옥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예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목사님들 중에서도 왕따당했잖아요. 제명당했어요. 목사 아니라고요. 너는 왜 우리 법을 지키지 않니? 여러분, 그러니까 메인스트림에 들어간 거를 너무 그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메인스트림이 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 한국 교단이 다 틀렸다고요. 이분이 맞았다고요. 근데 이분이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오늘 죽어도 예수님이 날 부활시킬 거니까, 나는 그것을 믿으니까 나는 여기서 죽어도 괜찮아. 그의 아내랑 마지막 했던 이야기가 기억나요. 뭐예요? 여보, 나에게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소. 나는 다른 소원이 없고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졌어도 지금 내가 한마디만 하면 풀려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부활 신앙 때문에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다시 아내랑 만나는 것, 세상에서 메이저가 되는 것 다 포기하고 기꺼이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의 중국의 교회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중국이 지금 다 교회 다 부시잖아요. 대놓고 부시잖아요. 제가 베트남에 옛날에 처음 갔을 때, 20대에 갔을 때는 베트남에서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 공산국가지만 전도 가능했어요. 우리가 막 공연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공연해도 문제 없었어요. 지금은 가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고 가는 곳마다 공안이 사진 다 찍어요. 공산주의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제가 베트남으로 간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뭘 얘기했냐면 공산주의가 어떻게 종교를 가두냐면,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 분당이라 해볼게요. 분당에 내에 있는 100만 명의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100만 명이 살 때 그 중에 딱 1%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질 수 있고요. 그 이상이 넘어가면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네 나름대로의 퍼센테이지를 정해놓고 가둬버려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반드시 종교랑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중국이 그렇게 하거든요. 완전히 지금 선교사님들이 다 쫓겨났어요. 정말로.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님, 중국 선교사님 굉장히 많거든요. 거의 정말 다 쫓겨났어요. 근데 그 중국의 안에 있는 사람이 문제예요. 우리는 쫓겨나면 되는데 중국에서 지금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요,
나는 죽어도 괜찮으니까 나 이 믿음 포기하지 못한다고 정부를 상대로 싸워요. 여러분, 공산주의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겨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일제시대 때 예수 믿는다고 죽은 사람보다요. 6.25 전쟁 때 공산주의 때문에 죽은 기독교인이 훨씬 많습니다. 그만큼 공산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근데 지금 중국의 목사님들이 나는 죽어도 괜찮으니까 이 신앙 포기 못한다 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분들 맨날 만나면 우리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 어떻게 내 믿음 지켰다고 얘기할 겁니까? 부활 신앙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여기 하나 보여주세요. 이거 지금 이게 북한에 있는 수용소의 모습이래요. 불고문을 어떻게 시키냐면 정말 밑에서 불을 피워가지고 사람을 통째로 매달아 놓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고문을 시킨대요. 만약에 정치범 수용소에서 어떤 사람이 아이를 임신하면 그 배 위에 널판지를 그 널뛰기를 올려놓고 양쪽에 사람이 올라타서 널뛰기를 해서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아이를 유산시키고 만대요. 어떤 사람이 들고 가다가 뭐를 떨어뜨렸는데 그 죗값으로 손가락을 잘랐어요.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냥 정치범 수용소에서 잘못하면 그냥 용광로에서 펄펄 끓는 그 물을 그냥 사람에게 부어버린대요. 그럼 사람이 그냥 재가 돼서 수처럼 그냥 이렇게 내려앉는데요. 사람이 그냥 서 있다가 그렇게 주저앉아버린대요. 우리는 지금 들어서도 믿겨지지가 않잖아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랑 여기 가평에서 2시간만 가면 북한이에요. 여기 금방 갈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활신앙으로 어떤 핍박이 와도 이 믿음 지켜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시면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8번째 읽어주세요. 시작! 예, 축복신앙. 뭐냐면 믿음으로 이삭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대요. 그리고 야곱은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했대요. 이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축복은 아버지에게서 내려온다. 예, 여러분 아버지에게는 대단한 능력이 있는데 뭐냐면 축복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큰 기대는 뭐냐면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축복이 아니라 아버지가 축복해 주기를 원해요. 저는 오늘 그 축복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통해서 우리 자녀에게로 축복이 전달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사모해야 돼요. 그렇죠? 에서랑 야곱이 있었는데 누가 원래 형이에요? 에서가 형이에요. 에서가 더 튼튼해요. 에서가 싸움도 잘해요. 근데 어느 날 뭐하고 팔았어요? 자기 권리하고요? 장자권하고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았어요. 왜요? 자기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힘세고 내가 잘하니까 이런 사냥을 잘하니까. 하지만 축복은 반드시 하나님이 아빠를 통해서 가장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도 사모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보세요. 둘째인 야곱이 축복받았어요. 그렇죠? 11번째 사람이었던 요셉이 축복받았어요. 그렇죠? 그것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사모할 때 그 축복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빠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축복을 받은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들아. 아멘. 축복이 누구를 따라다녔냐면 요셉을 따라다녔어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잘 됐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보디발의 집이 잘 됐고요. 감옥에 가니까 감옥이 잘 됐어요.
요셉 때문에 잘 되게 해주셨어요. 맞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이 축복의 증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쩜 너 같은 사람이 여기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사랑받아야 돼. 사랑받고 칭찬받고 예쁨을 받아야 돼. 어깨를 펴세요, 여러분. 자녀들 한번 이렇게 어깨를 쭉 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열류관 신앙. 네. 열류관 신앙의 주인공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 왕의 권위에 있었지만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더 좋은 걸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더 좋은 걸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학교를 포기했냐면 학교가 나빠서가 아니라 홈스쿨이 더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더 많은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세는 왕의 권위를 포기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그 눈이 열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기꺼이 고난당합니다. 예수를 위해 기꺼이 고난당하는 것을 선택하는 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는 주님 때문에 TV도 못 보고 스마트폰도 못 사고 그죠? 먹을 거 못 먹고 가요도 못 부르고 PC방도 못 가고 왜 우리는 연애도 못하고 다른 기독교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던데 왜 우리 못하는 게 이렇게 많냐? 이런 얘기가 우리 10대들의 마음속에 있다니까요.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유별나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진짜 굳이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따라합시다. 내가 모세다. 내가 모세다. 내가 누릴 수 있지만 내가 포기한 거다. 예수님을 위해 포기한 거다. 성경에 보니까요. 모세가 주님을 위해서 포기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위해 포기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면요. 저는 하영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 돌아가실 때 다 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왜냐하면 그는 끝까지 비전어리였어요. 끝까지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뛰어셨어요. 그리고 진짜 아파가지고 말도 잘 안 나오시는 진짜 머리 다 빠지고 막 눈도 이렇게 붓고 막 너무나 힘들어 보이는 게 역력한데도 그는 설교할 때 그 어떤 카리스마가요 절대 사람들에게 비유마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셨어요. 그리고 영광스럽게 주께 가셨어요. 저는 너무나 존경해요. 저는 오카네 목사님 참 존경해요. 왜냐하면 죽을 힘을 다해서 죽기까지 가시다가 은퇴하고 좀 쉬면 좋잖아요. 은퇴하고 좀 영광스러우면 좋잖아요. 근데 은퇴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돌아가셨어요. 인간적으로는 불쌍한데요. 영적으로는요. 너무너무너무 부러워요.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요. 끝까지 쓰임 받았으니까. 저는요. 여러분과 제가 멸류관 얻도록 끝까지 쓰임받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 보세요. 그 4년 동안 올림픽 그거 한 번 하려고요. 4년 동안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그 한 번을 위해서. 그래서 시상대에 위에 선 사람은요. 누구나 눈물을 흘려요. 그때까지 자기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저는 여러분과 제가요. 이양 이거 시작하셨으니까 멸류관 받을 때까지 끝까지 이 싸움 걸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이왕 기도하실 거면
목숨 걸고 기도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목소리를 어디다 쓰실 겁니까? 이전처럼 기도하지 맙시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합시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표현이 되게 합시다. 오늘 저는 굉장히 마음속에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 믿음의 고백이 씨앗으로 심겨졌을 때 어떤 열매가 나타날지 너무나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때 믿음이 열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드려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이 찬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에녹처럼 주님,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 찬양, 이 시간 이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예배하는 사람 됩시다. 우리가 예배를 성공하는 사람이 됩시다. 예배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아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죽어서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예배에 성공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의 성공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기도합니다.